높게 솟은 봉우리 아래 포근히 안겨있는 산골마을. 산비탈에 자리했지만 바다를 닮은 푸른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런 풍경이 생겨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들. 그들은 이 깊은 산 속 쉐프 샤우엔으로 숨어들었고 유대교의 전통색인 푸른색으로 마을을 가꿨습니다. 이게 그 사진에서 보던 셰프 샤우엔의 상징. 드디어 파란 문어 옆에 우리가 도착을 했다. 마치 뭐랄까 그 건물이 원래 있었는데 일부분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이게 원래 건물이었나? 아니었대. 아니었대? 그냥 심볼이래. 이 마을의 상징, 이거랑 똑같은 게 저 반대편에도 똑같이 지어져 있대. 똑똑해. 모로코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파란 도시에 왔다는 걸 알려주는. 가보자. 파란 문. 얼마나 더 가야 되지? 마치 스마프가 살 것 같은. 아하. 가자. 야, 수영아. 근데 나는 검색해보니까 셰프 샤오엔 중국 요리사만 나오던데. 아, 진짜로? 샤오엔이라는 셰프인가? 셰프가 있더라. 여기가 메디나 입구인 것 같다. 저 지도 보니까. 와, 이거 봐봐, 이씨 메디나 문 봐라. 야, 건물들이 하늘인지 바다인지 모르겠다. 진짜. 아니 여기 분명 산 중턱이거든. 고도가 높아가지고 날씨도 선선하고 되게 좋아. 근데 산 중턱에 바다가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마치 시원한 이온 음료를 들이키는 그런 느낌. 날 좋아한다면. 아니 이런데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신기해. 맨날 이런 거 보면서 살 거 아니야. 근데 모로코 전체가 다 그랬던 것 같아. 아 근데 도시마다 너무너무 다르지 않아? 야 근데 메디나인데 상점들이 없고 이렇게 사람 사는 데가 밖에 없네. 그치? 건물 외벽은 물론 골목과 생활 공간까지 온통 푸른빛으로 넘실대는 셰프 샤우엔. 벽에 칠해진 푸른색은 흔히 쪽빛으로 알려진 인디고인데요. 마을을 뒤덮은 인디고는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자외선을 차단하고 해충도 막아준다고 합니다.